김정은 이범수 씨 주연의 잘 살아보세가 오는 2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화의 심의 등급이 썩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배경으로 한잘 살아보세. 이범수와 김정은 씨가 코믹 연기를 펼치며 아주 정겨운 시골 마을의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영화는 곳곳에 피임이나 잠자리 등 성에 관한 코드와 표현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12세 관람가 등급인데요. 영화의 관계자는 피임과 출산 등에 관한 계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고는 했지만, 네, 글쎄요. 성교육보다는 재미에 치중한 영화가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과연 청소년들이 그런 재미에 얼마나 공감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간혹 심의 등급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공포영화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공포영화 장화홍련이나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처럼 성인이 봐도 충격적인 공포영화가 12세 관람과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조폭 등 폭력 수위가 높은 두사부일체는 18세 관람가였지만 그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후속작인 투사부일체는 15세 관람가였습니다. 네, 관객들에게 최대한 영화를 볼 권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영화에 얽힌 어떤 이해관계는 등급 결정에 있어서 최소가 될수록 좋겠죠.